말레트 스윙 강타. 좋습니다. 다운. 예, 다운입니다. 네, 그대로 예. 다운된. 요란 컴비브로 가져왔어요. 예. 얼마나 좋습니까? 네. 원, 투, 스트레이트. 네. 빼놓을 수 없는 명기죠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부산 장정 복싱체육관 관장 박영입니다. 오늘은 재난 유튜브 구독자님께서 질문해 주신 복싱 스트레이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복싱 스트레이트는 내가 어떻게 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. 내가 어떤 자세로 서 있느냐, 그리고 나의 이 어깨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복싱 스트레이트의 위력은 더욱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. 지금부터 복싱 자세 잡는 방법과 복싱 스트레이트 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가 보통 이 스텝 자세를 잡을 적에 45도로 잡아야 되는데, 그 일반 회원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스텝을 잡습니다. 좀 옆으로 많이 가죠. 가다 보니까 내가 자세를 잡으면 이게 뒤에 이 어깨의 위치가 이게 앞으로 놓습니다. 이렇게 앞으로 놓으니까 놓다 보니까 이 스트레이트를 강력하게 때리기 위해서는 이 주먹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, 자, 오른손잡이는 내 왼쪽으로 가는 거래. 이기서 때리다 보면은 이 복싱은 회전을 이용해서 때리는 운동이거든요. 실제적으로 보면은. 그래서 이 회전을 위해가 때리다 보면은 이게 바로 나가야 되는데 이 어깨 위치가 앞에 있다 보니까 요만큼 나가는 거야. 요만큼. 그러니까 이게 때릴 수 없는 거죠. 번지가 약해지는 거죠. 그런데 더 강하게 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치느냐. 왼쪽으로 치는 거예요. 주먹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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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아가 치는 거예요. 주먹을 이렇게 치다 보니까 이제 복싱 스트레이트의 위력이 좀 아무래도 좀 약하죠. 그래서 이 자세를 이렇게 잡기보다는 이 45도 이 자세를 잡은 상태에서 내가 카바링을 할 때는 내 이 팔꿈치가 내 가슴에 붙어야 돼요. 될 수 있는 대로 붙고 등 옆에 붙고 이것을 몸으로 해가지고 스트레이트를 어디로 때리느냐. 내 눈썹과 눈썹 사이를 때려줘야 돼요. 몸은 45도 회전을 시켜야 돼요. 회전을 시키면서 시키는 쪽으로 때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회전을 시키되 때린 쪽은 내 오른쪽 눈썹과 눈썹 사이를 때려야 돼요. 눈썹과 눈썹 사이를 때려야지만이 강력한 파워의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스트레이트가.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어깨가 최대한 놓지 않게 하려면은 내 몸을 45도 잡은 자세에서 내 머리를 왼쪽으로 돌려줘요.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잡은 자세를 잡아주면은 내 어깨의 위치가 뒤에 오게 됩니다. 이렇게. 이렇게 오지 않고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 만들어만 주면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나온 스트레이트 위력보다도 더 강한 위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복싱 처음 이 자세를 잡을 적에는 그 내가 이 자세에서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그 선배들인데 어떻게 배웠는가 하면은 뭐 지도자 그 코치들한테 이 수건을 팔꿈치 가슴 붙이 이렇게 수건을 안 떨어지게 이렇게 뛰는 거라 이렇게. 그리고 이 머리 위치를 이렇게 잡기 위해서 어깨 턱을 붙이기 위해서 수건을 턱 쪽으로 또 붙이는 거예요. 어깨하고 해요. 그래 이렇게 또 뛰었어요. 이렇게 이 어깨는 이 어깨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뛰는 거예요. 옛날 수건을 붙이고 이렇게 뛰었어요. 이렇게. 그래서 복싱 스트레이트의 이 위력은 어떻게 때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복싱은 내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. 여러분들도 조금만 이 자세를 고쳐주면은 지금보다 더 나은 위력을 스트레이트를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. 샌드백으로 복싱 스트레이트를 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팔꿈치는 내 이 가슴에 붙고 주먹은 내 턱 옆에 붙습니다. 자, 이 위치에서 자, 이게서 이 자세가 잡아줄 어깨가 이렇게 노화가 있으면은 이게서 이렇게 때리시는 거예요. 이게 때린 공간이 좁아요. 실제적으로 이렇게 때린 공간이. 그렇지만 이 45도로 잡아주고
이 상대 때리는 이기서 때리다 보면 공간이 크게 놉니다. 그래서 이 파워가 강해질 수가 있어요. 스트레이트 위력이. 그래서 이 스트레이트는 때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의 이 자세가 어깨 이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복싱 스트레이트는 강력한 파워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. 다음에는 더 좋은 나온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